안녕하세요. 이프렌드 플러스 0101 현재가 안내 영상입니다. 화면의 맨 위에 보시면 종목 코드 번호와 종목 이름이 나옵니다. 종목 코드 번호 칸을 클릭해서 직접 코드 번호 또는 종목 이름을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돋보기를 클릭해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 정보에는 시장, 대형주, 업종, 상장일, 자본금 등이 나오고 투자 정보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종목 메모에는 글자 수 500자까지 메모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시세 조회할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 어떤 뉴스를 봤었는지 메모를 해둘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종목명 밑으로는 왼쪽은 호카창, 오른쪽은 정보창이 나오는데요. 왼쪽, 오른쪽 순서는 스패너를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카창과 정보창 위치 설정이 가능하고 정보창의 탭 메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설정창 상단에 종목 히스토리 탭을 눌러보시면 최근에 조회한 종목이 순차적으로 뜨게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종목만 나오도록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호가창을 보시면 10호가씩 매도호가, 매수호가 나눠져 있고 가격 옆쪽에 접수된 물량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는 전일 종가, 시가, 고가, 저가가 나와 있고 미수거래하실 때 보는 증거금률, 신용거래하실 때 보는 보증금률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예상을 누르시면 기준 상승 VI, 하락 VI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총 매도 물량, 총 매수 물량, 그리고 매도와 매수 물량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정보창으로 넘어와서 의견을 눌러보시면 투자 의견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종목 투자 의견 창이 나옵니다. 증권사별로 투자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편람을 눌러보시면 편람과 테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편람을 누르면 기업 편람 화면창이 뜨는데요. 스냅샷에서 업종, 퍼, 배당 수익률 등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경쟁사 비교를 눌러보시면 국내 경쟁사와 글로벌 경쟁사로 나눠서 시가총액, 매출액, 퍼, ROE 등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가 화면으로 돌아와서 편람에서 테마를 누르시면 테마별로 종목과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황을 누르면 종목 뉴스 화면이 나오고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가 화면에서 공시를 누르면 종목 공시창이 팝업이 되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버튼을 누르면 일반 차트 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주문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주문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색했던 종목 아래로 거래원을 보시면 매도 상위, 매수 상위권 창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탭에서 공매도, 신용잔고 비율, 자본금, 대용가,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등을 볼 수 있고요. 1년 동안 최고가, 최저가, 날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정보 탭에서 결산, 분기 누적, 분기별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고 간략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PB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상세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외국계 탭에서는 매도, 매수 상위권에 드는 외국계 창구만 표시됩니다. 외국인 탭에서는 외인 한도 비율, 한도 대비 소진율, 상장수 대비 보유율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보유 증감과 0416 종목별 일별 동향 화면의 순매수 데이터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0101 현재가 화면은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를 포함한 실제 외국인 보유 수량 증감 데이터이며 0416 종목별 일별 동향 화면은 순수 장내 거래를 통해 거래된 외국인 순매수 수량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 보유 수량과 보유 지분을 확인하실 때는 현재가 화면의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탭은 투자자별로 전체, 외국인, 개인, 기관 나눠서 순매수량을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해당 일자의 데이터가 0으로 표기되며 장중의 추정 데이터는 추정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가집계는 오전 9시 20분, 10시, 11시 20분, 오후 1시 20분, 오후 2시 30분 총 5번이 제공이 됩니다. 각 증권사 간 매매 내역을 단순 가집계한 추정치이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체결 1과 체결 2가 보이실 텐데요. 체결 1은 체결되는 시점마다 보여지고 체결 2는 호가가 변경되는 시점마다 표시되므로 같은 가격으로 계속 체결이 이루어지면 체결 2의 호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체결량 색상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매수 호가로 체결된 경우이며 빨간색은 매도 호가로 체결된 경우입니다. 틱분 탭을 선택하시면 시간별 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별은 일자별로 종가와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별 체결 가격을 틱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의 거래는 0230 시간의 현재가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분 차트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재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